마을 언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취미인 스킬 자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추억이 뿜뿜한 바늘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인가? 엄청 많이 했었는데요. 새삼스레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오늘 제가 고른 디자인인데요. 해바라기입니다. 왜 해바라기 자수를 골랐어요? 해바라기가 집에 있으면 돈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올해는 부자가 되려고 해바라기 디자인을 골라보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냥 스킬 자수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 논슬립까지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완성한 다음에 바로 방석으로 쓸 수 있게끔 키트로 나오더라고요. 먼저 실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바늘을 쭉 걸어서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린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든 고리를 걸어주시고요. 바늘을 내려서 닫아주셔요. 쭉 빼주시면 저절로 이 스킬 바늘이 열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바늘을 위로 올려서 바늘을 왼쪽으로 돌려서 실을 걸어주시고요. 다시 정면으로 바라보고 바늘을 닫아주신 상태로 쭉 빼주면 실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바늘을 일단 걸고 실을 접어서 걸어주신 다음에 바늘을 닫아서 빼주고 바늘이 열렸다면 다시 바늘을 올려준 다음에 실의 윗부분을 걸어서 밑으로 쏙! 쉽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실 건데요.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요 방향으로 제가 바늘을 꽂았으면 계속해서 이쪽으로만 꽂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꽂다가 갑자기 여기다가 걸어준다거나 하면 안 돼요. 같은 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걸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차차비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색깔이 겹쳐져 있는 부분에는 어떤 실을 써야 해? 이런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이 묻어 있으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선.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올라가면 위쪽에 걸리는 실이 없으니까 작업하기가 사실은 훨씬 더 편합니다. 이 빨간색 다 하고 주황색 해야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초록색 이렇게 하고 이 주황색깔도 조금 하고 노란색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라오셔도 돼요. 이 해바라기가 저에게 돈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땀한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차비가 대사를 시켜요. 이 해바라기가 꼭 올해 돈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땀한땀 열심히 수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스킬 자수 세트를 구매하시면 이런 도안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실에 있는 번호와 여기에 있는 번호를 대조를 해서 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끔 도안하고 컨버스하고 다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컨버스의 색깔을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작업했던 방향으로 똑같이 평을 맞춰서 작업을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첫날 오늘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내일 또 조금씩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 지금 이거 2주째 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끝이 안 나요. . 여러분 드디어 장정 3주 만에 이파리 한쪽이 남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새 영상이 뜸했죠?
얘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쪽을 다 완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었다. 짜잔! 이렇게 예쁜 해바라기 스킬 자수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취미생활로 시작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스케일이 큰 사이즈로 골라서 찹찹이랑 저랑 틈날 때마다 하느라 몇 주가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옛날 생각도 나고 추억에 잠겨서 재밌게 겨울을 보냈답니다. 원래는 방석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정성도 많이 들어갔고 현관이 보이는 곳에 예쁘게 저희는 걸어두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를 골라서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